밥 안 먹었어. 외국 분이시라 혹시 몰라서 다대기를 넣었다가 네네. 뺐어요. 야, 중대국이 나왔는데 비주얼은 최고다. 혹시도 좀 좋아하세요? 다 좋아하거든요. 저거 한 그릇 드시면 이제 수육 못 드시는 거예요. 배불러가지고. 아니 순대국에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250g이 들어간대요, 한 그릇에. 순대국 하나는요? 어머님이 아주 착하시네. 고기 너무 많지 않나요? 고기 산이야. 이게 양념장, 이게 청양고추. 모를 것 같지? 너보다 잘할 것 같아. 나는 정말 예쁘게. 쳐. 나 데이트 갈 때만 들게 안 넣어. 아, 데이트 갈 때만. 아, 저 정도면 한국인 아니야, 그냥?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한 거죠. 오. 나 이거 사진 찍고 싶다. 이렇게 신기로워? 자주 볼 수 없는 장면이야. 오, 밥 말아. 아, 말아야지, 발. 야, 밥 말지. 진짜 고기 근데 너무 많다. 아, 와, 깍두기 국물 넣었어, 깍두기 국물. 오, 국물 넣었네. 먹을 줄 아네, 아니. 깍두기 국물을 넣었어?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. 진짜 말로만 먹었던 게 아니네. 아, 근데 순대국 먹는 외국은 처음 본 것 같아, 진짜. 저도 처음 봤어요. 자, 저희 돈줄 작전 60분 시작하겠습니다. 스타트! 더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아까 수국이 근데. 아, 나는 이거를 보면은 슬프고 나오면은. 와, 지금 아리가 먹고 있는데 입에서 되게 진짜 잘 아리 대단하네. 아니 먹는 모습만 보면 거의 뭐 한국인 저리 가나요. 오, 조금도 먹어야 되는 것 같다. 오, 안 맵나? 어머. 고기보다 더 많이 넣는 것 같아, 청양고추를. 아까 미호가 그랬는데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서 반쪽 넣는데요.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. 나는 이거를 그러면 슬쩍 나오면. 오, 자기네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처럼 먹어요. 고향의 맛. 고향의 맛. 근데? 어때, 맛이? 근데? 저 갑자기 아저씨 돼버렸어. 어, 맛있는데? 어머, 너무 잘 먹는데?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치우고 맛도 납작하고. 근데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왜 진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막 시원하다 하는 게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시원해.